안녕하세요. 진짜 무빙 신전입니다.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걸 가르쳐 줄 거예요. 바로 욕. 욕. 욕입니다. 와우! 단, 절대 쓰면 안 돼요. What the fuck? 만약 누가 욕을 했을 때 알아야 되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. 먼저 1번, 바보. 바보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보통은 욕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귀여운 느낌? 바보하고 비슷한 단어로는 멍청이도 있습니다. 멍청이. 예를 들어서 야 바보야 뭐하냐? 이건 좀 귀여운 느낌? 애 바보 새끼야. 이건 욕. 누가 들어도 욕. 2번 미친. 이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. 미친도 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깐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와 미친 소음 들렸다. 아 미친 새끼야. 이건 완전 욕이죠. 3번 개새끼. 개새끼.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써봤을 욕이에요. 이거는 기분이 많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. 말 그대로 개의 새끼라는 의미이고 한국어에서 보통 개가 붙으면 안 좋은 의미예요. 예를 들어서 에이 개새끼야. 4번 병신. 병신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예요. 즉 장애인이랑 비슷한 단어인데 이건 나쁜 의미의 단어입니다. 왜냐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거든요. 근데 남자들끼리 평소에 되게 자주 쓰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야 병신아 뭐하냐? 5번 씨발. 아 씨발. 씨발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욕이에요. 한국 영화를 볼 때도 가끔 들을 수 있고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욕. 욕. 한국인들도 정말 자주 쓰는 욕입니다.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 다 쓸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. 예를 들어서 오 씨발 합격이다. 예스. 아 씨. 6번 존나. 이 단어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이건 정말, 엄청, 진짜 등과 같은 뜻으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. 존나는 원래 존나, 즉 조시 나오게 다시 말해 발기할 정도로 좋다, 싫다 라는 의미입니다. 의미를 알고 나면 안 쓰고 싶지 않나요? 근데 한국에서 씨발만큼이나 정말 자주 쓰는 욕입니다. 예를 들어서 아 치킨 존나 맛있어. 아 기분 존나 좋아. 아 그리고 보너스로 아 씨발 기분 존나 좋아.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7번 짱깨. 짱깨. 짱깨가 무슨 단어냐면 중국, 홍콩, 대만에서 한국 사람들을 부를 때 빠즈, 파차일런, 한고 이렇게 부르잖아요. 이거랑 똑같아요.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. 우리는 보통 짜장면을 짱깨라고 부르는데 이걸 중국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.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한국에서 누가 짱깨라고 한다면 한번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아, 내 눈! 아! 네,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절대로 욕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